순서 문제 빨간 펜으로 쓰세요. 지칭 정보라고 빨간 펜으로 써놓으세요. 이거 지칭 정보만 잡았으면 그냥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패턴이었어요. 자, 뭐 긴 말 없이 바로 갈게요. 봐. It takes time. 시간 걸린대요. 어떤 제품을 develop, 개발하고 제품을 launch,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 막 나와서 신제품 나오는 걸 런칭한다 그러지. 그 출발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린대. 그 결과 많은 회사들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전에 알고 있대. 잠깐 이때 농우는 이때 댓을 끌고 오는 거야. 이 댓은 뭐 관계되면서 이런 거 아니고 뭘 알고 있냐면 아 자신들이 새 제품을 곧 런칭할 거란 걸 알고 있대. 그러면 주어진 문장의 끝은 무슨 얘기로 끝난 거야? 새 제품을 뭐 할 거다? 런칭할 거다라는 내용으로 끝난 거야. 근데 아까 쌤이 지칭 정보만 잡으면 문제 풀 수 있다 그랬지. A번 봐봐. 지칭 정보 뭐가 딱 보여? 이 마케팅 기술은 형광펜. 그럼 방금 회사들이 자기가 신제품을 곧 낼 거란 걸 알 거예요 라고 끝난 게 마케팅 기술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A로 시작할 수가 없죠. 됐어? 탈락. B번 갑니다. 넘어주세요. Over a series of issues. 자, 1년의 그런 이슈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begin to see, 보기 시작하는데 more article, 더 많은 기사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형광펜, 이 새 영양소, 어? 이 새 영양소, 뭐 갑자기 이러한 새로운 영양분 얘기가 왜 나와 갑자기 nutrient가 앞에 뭐 nutrient 얘기가 나왔어? 안 나왔지. 이런 게 지칭 정보라고. 이런 거 알겠지? 무슨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거야? 왜 B가 시작이야? 탈락. 그럼 답은 C란 얘기인데 지칭 정보 이제 니네가 얘기해봐. 뭐가 보여? 주어진 문장하고 지칭 정보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뭐가 보여? 형광펜. The new product. 그렇지. 그럼 아까 주어진 문장에 a new product에서 화살표 꽂아줘. The new, the product로 이렇게. 그 제품. 꽂았니? 그럼 우리가 A, B를 잡고 왔기 때문에 아주 편하지. 여기서 어떤 뉴트리언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B로. 그런 거 없으면 A로 가면 되는 거야. 되니? 봐봐. 언급돼 안 돼? 형광펜. A new nutrient. A번에, 아니 C번에. 그럼 이거 화살표 딱 꽂아주면 되는 거야. B번에. 그렇지. B번에 this new nutrient. 끝. 그런 다음 마지막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마지막은 뭐가 되는 거야? 넘겨주세요. 마지막 뭐가 되는 거야? A번. 이렇게. 알겠지? 선생님 이렇게 풀어도 돼요? 매번 받는 질문이야. 이렇게 풀어도 돼. 연결고리 중심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만 이렇게 적용되면 난 양아치지만 다른 문제 다 적용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됐지?